올해도 할미고 씨앗 뿌린 거 이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지금 5월 22일 날 씨앗 뿌린 게 6월 7월 2개월 후 자라니 이렇게나 많이 자랐습니다. 할미꽃은 햇빛을 받아야 발화가 잘 되는 종류라 복티는 하지 않았고 또 바람에 잘 날리지 않도록 해준 건데요. 요게 2개월 키우면은 할미꽃이 요렇게 된답니다. 7월 씨앗 뿌린 건데요. 이거를 꽃추모중 이식하듯이 요렇게 모종 싹 난 거를 상토흙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띄어가지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띄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거는 똑같이 씨앗을 뿌려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큰 거는 9cm 포트에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크게 자란 할미꽃 모종은 9cm 포트에다가 여기 흙에다가 쏙 하고 젓가락으로 쏙 눌러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할미꽃 심기 끝나는 거랍니다. 할미꽃 이식 쉽죠? 꽃추모종 정식하듯이 이식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할미꽃을 해다 보니까는 쉬워요. 상토흙은 최고급 상토흙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농자재 파는 데에 가서 언해용 상토 주세요 그러면 50리터 짜리를 파는데 제가 1년에 거의 한 40포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요 화분 정리하고 화분에 흙 넣고 그러는 게 다 이렇게 상토흙으로다가 하는 것이랍니다. 할미꽃 모종 여기서 상토흙으로 하고요. 흙은 그래서 좋은 흙 씁니다. 싹싹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자꾸만 해다 보면은 힘들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하우세미 농원에는 그래서 상토흙 많이 쓰고 또 할미꽃 모종도 많이 있답니다. 자, 하는 방법을 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50공 트레이인데요. 담다가 보면은 작은 것들은 50공 트레이에다가 딱 할미꽃 모종 요렇게 요게 씨앗 뿌린 지 두 달 된 건데 요렇게 끊어서 딱 해서 젓가락으로 쉬어 그럼 끝나는 거랍니다. 요렇게 하나 뿌리 있죠. 요게에다 넣고 딱 하면 끝. 꽃추모중 이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씩 또 하나씩 젓가락으로 쭉 빼면 됩니다. 이렇게 꽃추모종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할미꽃 모종도 이렇게 엄청 하기는 간단한 것 같아요. 꽃추모종이랑 똑같아요. 자,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딱 하고 자, 딱 해가지고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 판에 하면은 50공 트레이 예, 다 되는 거랍니다.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도 잠시 그래서 할미꽃 모종 씨앗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잠깐 할미꽃 모종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요게 50공이고요. 요게 이제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씩 이렇게 해놓는 건데요. 여기 작은 거는 올해 씨앗 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큰 거는 이렇게 큰 거는 9cm 포트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게 올해 씨앗 뿌린 거랍니다. 씨앗 뿌려가지고 9cm 포트에 담은 거. 요거는 여기 9cm 포트에 담은 지 한 보름 정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짜. 해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여기죠. 바오세미 농원에는 그래서 할미꽃이 많고요. 요거는 3년 된 거예요. 3년 된 거는 이렇게. 요거는 3년 된 거. 3년 된 것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에다가 트레이에다가 해놓고요. 이쪽에서부터 쫙. 요거는 이쪽 거는 2년 된 거고요. 여기 이쪽 거는 2년 된 거고 여기 앞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 거는 3년 된 거예요. 이쪽 거는 3년 된 거. 이렇게 보면은 어제 모두쌍 약을 뿌려줬어요. 이것도 약 방제를 해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잎사귀를 벌레들이 다 갉아먹는답니다. 와, 어서 이렇게 새들이 막 까까까까 하고 까치들이 막 노래를 부르죠. 바오세미 농원엔 까치도 많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고, 와, 까치야. 까치 있는 대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잣나무에 까치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와, 오이도 가을 오이를, 여기 오이 옆에다가 가을 오이를 심어 놨어요. 요거는 이제 오이 일찍 많이 따먹던 거는 이제 가을 오이가 크게 자라면은 하고. 와, 이쪽에 다할리아 꽃은 이렇게나 예쁘게나 폈네요. 더덕꽃 옆에 다할리아도 심어놨더니 꽃 구경하려고. 더덕꽃은 활짝활짝 펴가지고 요게 더덕꽃이에요. 예쁘죠. 와, 까치 바람에 영 핸드폰 영상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들고 왔어요. 와, 까치 몇 마리가 잣나무에서 놀고 있네요. 예쁘죠? 휴가는 여기 집에서 이렇게나 좋게 보내고 있답니다. 와, 청설모하고 까치들하고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와, 까치 엄청 많아요. 까치집도 지어놨어요. 저기 보면 청설모가 있네요. 막 그네를 타요. 와하하하. 은행나무는 벌써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여가지고. 바오세미 농원에서 할미꽃 모종 영상 찍다가 한 바퀴를 삥 돌아보고 있습니다. 수국꽃도 예쁘고 가지는 주렁주렁주렁 열려서 한 나무에 가지 몇 개 딸 수 있을까요? 한 20개 이상은 따먹는 것 같아요. 주렁주렁 20개도 더 따는 것 같다. 이 한나무에서 아마도 10개 정도는 땄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열린 거 보니. 잔디꽃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요게 잔디꽃이랍니다. 잔디꽃 예쁘죠? 꽃잔데 잔디꽃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잔디꽃이. 와, 그래서 바오세미 농원에는 할미꽃이 엄청도 많답니다. 할미꽃 모종이. 요게 요즘 포트에 작업하는 거고요. 와, 까치들 소리 때문에. 영상, 오늘의 영상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할미꽃 씨앗 뿌린 거 이식하다가 핸드폰 들고 또 한 바퀴를 이렇게 띵 돌고 있습니다. 와, 재련한 꽃서부터 야생화 꽃이 예쁘게 폈어요. 야생화, 재련화 꽃도 예쁘게 폈고요. 와, 나의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에서. 와, 수세미를 여기다 해놨더니 이렇게 엄청도 타고 줄 타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몇 나무일까요? 이게 봉선화인데요. 제가 봉선화 하나를 여기다 놨더니 이렇게나 크게 한 나무에서 크게 자라고 있어요. 뭐가도 무화과. 무화과는 벌써 한 개 따먹었는데 여기 또 열렸네요. 야생화 꽃들이 예쁘게 이름 모를 야생화 꽃서부터 단풍 제라늄서부터 이런 거는 다 꺾꽂이를 하면은요 삽목이랍니다.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씨앗 뿌려서 놓은 것 중에 예쁘게 꽃펴 있는 거 예쁘죠? 이게 많이 무대기로 있으니까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요즘은 더덕꽃이랑 범부채꽃이랑 그 다음에 벌개미치 꽃이에요. 이거는 벌개미치 꽃. 요즘 벌개미치 꽃이 야생화 꽃이고는 천지로 피어 있어요. 여기에 제가 꽃뿜매꼬리 꽃 피어 있는 데까지 갈 겁니다. 요거는 플룩스 꽃이고요. 와, 플룩스 꽃이고요. 잠시 제가 꽃뿜매꼬리 꽃이 피어 있는 곳까지. 아, 조카님 오세요. 저 영상 찍느냐고. 금요일이라 오늘 읍사무소 야간 난타 수업 가려고. 아, 지금 수업 가기 전에 영상 찍는 거예요. 꽃이 땄어요? 안 땄어? 조카님 내 거 다 말린 것 같아. 내가 열어보니까. 성모님께 인사도 하고, 까미야. 꽃밤에 꼬리 있는 데까지 갔다가 올 겁니다. 요즘에는 칸나꽃이 이렇게 이제 가을에 이게 예쁘게 꽃피는데요. 주렁주렁주렁. 제가 꽃밤에 꼬리 있는 데까지 가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할 건데요. 와, 이쪽에 다할리아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다할리아 꽃은 이쪽 저쪽에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폈고요. 와, 이쪽으로 보면 밤나무는 벌써 밤이 익어가고 도토리는 영그럭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수국은 이렇게나 많이. 와, 이게 수국 칠변화처럼 색상이 변하는 건데요. 요게 미세기로 됐다, 보라색으로 됐다, 분홍색으로 됐다가 그런답니다. 와, 나비들이, 호랑나비들이 헐헐 날아다니는 버섯의 농원이랍니다. 요쪽으로 가면은 고추밭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노지고추는 두 번 땄거든요, 두 물. 여기가 제가 심어놓은 노지고추 밭인데요. 고추는 요렇게 두 번 땄어요, 두 물. 붉은 거 이제 또 보이죠? 보통 고추는 닷새에 한 번씩 따는 것 같고요. 노지고추. 그렇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오늘은 2022년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꽃밤의 꼬리꽃이에요. 예쁘죠? 오늘도 영상은 20초까지 가나보다. 요게 꽃밤의 꼬리꽃이랍니다. 우리 집에 바오세미 농원에 엄청도 많아요.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쁘죠? 꽃밤의 꼬리꽃. 찰칵 영상 찍었습니다. 무편집입니다. 시간도 없고 댓글도 잘 못 달고 이제 읍사무소에 야간 난타 수업 받으러 갑니다. 찰칵 인증사 찍었습니다. 꽃봄의 꼬리. 예쁘죠?